오늘 04시 25분경 피의자가 진주시 진주대로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복도식 4층 아파트 내 거실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방 안으로 던져 방하고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사망 5명, 중상 2명, 경상 4명, 연기 흡입 7명 등 총 18명을 사상케 한 것입니다. 오늘 오전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바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에 2015년 12월부터 입주하여 혼자 생활해 왔으며 오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,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.